이혜인. 너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제가 뭘요? 우리 집에 와서 날 골려? 골린 적 없습니다. 따님이 원해서 온 거고요. 애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거절해줘. 어쩌죠? 저도 중국어 학원 따로 다니느니 아영이랑 같이 복습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저희 언니 동생 하기로 했거든요. 언니 동생? 아영이가 아무리 편하게 대해줘도 오누의 손녀딸이야. 다른 회사 같으면 너 같은 애 가까이 가지도 못했을 애라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글쎄,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나? 그런 눈초리는 어디서 배워먹은 거니? 죄송합니다. 제가 부친이 안 계신 관계로 버르장머리가 좀 없어서요. 만약 주말 알바가 필요할 정도로 돈이 구한 거라면 내가 다른 알바를 추천해 주지. 아니요. 벌써 약속이 끝나서요. 그럼 월요일에 회사에서 뵙겠습니다. 내 말 새겨 들어. 안 그럼 재미없어. 본부장님이야말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뭐? 절 때린 사람이 누구였냐고 물어봤다면 진짜로 말하려고 했었는데 차마 거기까진 상상을 못 하시더라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너 정말 여긴 세차장이 아닙니다. 금방석 본부장님. 그 이름 쓰지 말랬지. 왜요? 전 이 이름이 새록새록 더 좋은데요. 그리고 본부장님하고도 아주 잘 어울리지 않나요? 너 한마디만 더 해봐. 자기 딸 귀하면 남의 딸 귀한 줄도 알아야죠. 저요,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엄마 손에서 아주 귀하게 자란 딸이거든요. 이래봬도. 재정신 아니야, 쟤. 안 돌았으면 저럴 수가 없어.